얘다 했죠? 아닌데? 그랬나? 이거 다 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why 하고 how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자, 관계부사 why부터 먼저 정리하면 뭐 I don't know. 내가 몰라요. 뭘 모르냐면 그 이유를 모르겠대. 이런 문장 더하기, 그 다음에 뭐 you are crying. 네가 울고 있는 중이래 줘. What the reason? 그렇죠. For the reason. 그러면 무슨 문장을 지금 합치겠다는 얘기냐면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문장하고 네가 그 이유 때문에 울고 있는 중이다를 합치다 보니까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나는 어떤 이유를 모른다. 내가 모르는데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네가 울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죠. 얘가 꾸미러 간다. 그럼 관계부사를 안 배웠으면 이거 반복되네. 그럼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꾼다? 위치를 바꾸는데 요게 한꺼번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래서 얘가 for which를 쓰거나 또는 얘를 뭐로 바꿔서 why로 바꿔서 두 문장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I don't know the reason why you are crying. 이렇게 한다라는 걸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why가 왜가 아니고 누가 뭐뭐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지겠죠. Why you are crying 이런 식으로 합쳐지겠죠. I don't know the reason why you are crying 이런 식으로 for the reason은 사라질 거고요. 그래서 why you are crying이 네가 울고 있는 중이다였는데 다자가 떨어지고 네가 울고 있는 이라는 뜻밖에 안 된다. 어떤 시가 됐다라는 게 관계부사 why였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the reason만 쓰거나 I don't know the reason you are crying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the reason을 생략하고 I don't know why you are crying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the reason이 생략된 상태에서 why you are crying 할때 why의 뜻은 누가 뭐뭐 하는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I don't know. 그러니까 얘가 생략될 수 있단 말입니다. I don't know why you are crying 하면 나는 모르겠다. 뭐를 이유를 모르겠다. 누가 뭐 하고 있는 네가 울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why가 왜가 아니고 이유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쓰였을 때. 뭐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거뭐 how에 대해서 정리하면 일단 뭐는 없다.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can you tell me 이런 거 하면 되겠네. Can you tell me the way? 그러면 너 나한테 그 방법 좀 말해줄 수 있겠니란 얘기죠. Can you tell me the way? 하고 그 다음에 뭐 you did it. 네가 그걸 했대요. 뭐 the way? In the way. 왜 in the way 해야 되냐? 네가 그걸 했다 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야 되냐? In the way의 뜻은 그런 식으로 라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그 방법으로 이런 뜻이죠. 그 방법으로. 그래서 can you tell me the way? 너 나한테 방법 좀 말해줄 수 있겠니? 그 다음에 네가 그것을 그 방법으로 해냈다. You did it in the way. 그러면 이두 문장 합치면 네가 그것을 해낸 방법을 the way는 the way인데 you did it 한 the way를 네가 그것을 해낸 방법을 나한테 좀 알려줄 수 있게 말해줄 수 있겠나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뭐 원래대로 하면 the way랑 the way가 반복되니까 in which를 쓸 건데 이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which 대신 뭘쓸 수도 있다? how.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can you tell me the way how you did it 하면 절대로 안 되고 can you tell me the way you did it 하든지 can you tell me how you did it 하든지 the way how는 없다 이렇게 얘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 관료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She likes. 그녀가 뭐합니까? 좋아하죠. 뭘 좋아합니까? 방법을 좋아하네요. 그렇죠.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하는 방법? Her boyfriend가 dresses 하는 방법. 그녀의 남자친구가 옷을 입는 스타일 하면 되겠죠. 그녀는 그녀의 남친이 옷 입는 스타일을 좋아한다. 옷 입는 방식을 좋아한다라는 얘기니까 완성된 문장은 뭐겠다? She likes the way her boyfriend dresses 하면 되겠죠. The way how는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또 다른 답을 하나 더 하라면 the way 대신에 how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둘중 하나만 써야 된다. She likes how her boyfriend dresses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2번 I know the reason 어쩌고저쩌고 Peter is so sad 했으니까 일단은 누가 뭐합니까?
내가 알죠. 뭘 알아요? 이유를 알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하는 이유? 피터가 그렇게도 슬퍼하는 이유. 어떤 이유? 피터가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 그래서 완성된 문장. I know the reason why Peter is so sad.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I know the reason. 나는 이유를 알아요. 더하기 Peter is so sad.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그렇죠. 피터가 그 이유 때문에 엄청 슬프다. 나는 그리고 그 이유를 안다. 그래서 저 이렇게 Y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arents don't like the 뭐 their children speak to others. 그래서 승빈이한테 꼭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 완성되면 무슨 뜻이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야, 우야. 10대 아이들과 말하는 방법. 그거 잘 가다가 꼭 이상한 데로 가버리네. 신기하네. 잠깐만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지인이가 생각할 때, 그런 뜻이라. 지인이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또 지민이 생각하고. 자, 그럼 지금 보면은 일단 문장의 구조 답은 어떻게 됩니까? 완성시키면 어떻게 됐다? Parents don't like the way their teenage children speak to others. 이렇게 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don't like 한다 했고, 끊어읽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the way가 목적어죠. 목적어이자 동시에 관계사의 역할을 하니까 여기 어떤 시야, 어떤 시.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시한 부분을 가만히 보면 동사가 어디 있어요? speak에 있지. 그렇죠. 그럼 speak 앞에 있는 teenage children은 무슨 어야? speak에 주어죠, 주어. 그러면 주어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누가라고 해서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누가 뭐 한다입니까? 이 부분만 보자. Their teenage children speak. 그들의 10대 아이들이 말한다잖아. 그렇죠.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이 부분만 해가면 그들의 10대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한단데 얘 때문에 어떤 시 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안 좋아한대요. 뭐로 안 좋아한대요? 그 방법을, 방식을. 누가 뭐하는? 그들의 10대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방법을, 방식을, 말하는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어? 얘들이 말하는 방법을,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얘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10대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왜 마음에 안 들어주지? 난 마음에 들던데. 됐습니까? 뭐 존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셔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뭐 존맛이야 막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하란 얘기는 얘를 불러오란 얘기네. 오케이. 그래서 tell me the reason she called me for that reason. 그러면 이거 각 문장 해석하면 나에게 그 이유를 말해줘. 더하기 뭐하란 말이야? 그녀가 아니 각 문장 먼저 해석하라고. She called me for that reason은 무슨 뜻이냐고. She called me for that reason을 해석하면 뭐냐고. She called me for that reason 해석이 안 돼? 해석해줘 그래.
대우 빨리 해줘. She called me for that reason. 뭐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을 거야? She called me for that reason에 우리말에서 그녀가 저 이유를 이유를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제발 끊어읽기 순서대로 해석하라고. 그렇게 해봐. 그래, 그녀가 저 이유를 뭐? 그녀가 그다음 뭐? 나를 부른 저 이유. 이렇게? 내가 각문장 따로 해석하라 그랬잖아. 이게 문장이야? 이거는 문장인데 네가 말한 건왜 문장이 아닐까? 이건 문장이잖아 분명히. 여기 마침표도 있고. 이거 마침표 어디다 찍을 건데? 아니 she가 콜드 했대. 누구를? 왜? 나한테 그 이유를 얘기해줘? 그녀가 나를 저 이유 때문에 불렀다. 이두 개를 이제 합치라고. 이제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뒤에 여기가 어떤 시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어떤 시 하려고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뜯어 고쳐주면 돼? 응? 자, 얘가, 자, 봐봐. 얘가 어디 들어가, 이제 한 문장 되면,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면 딱 어울리냐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여기를 어떻게 좀 뜯어 고쳐줘야지 말이 좀될것 같냐.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나에게 그녀가 날 불렀던 이유를 좀 말해달라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뭐가 많이 없어지잖아. 아이고, 그래서 두 문장 합치면 어떻게 된다? Tell me the reason 더하기 she called me for that reason 이었는데 여기가 얘랑 하면 얘는 뭐였을 텐데 for which였을 건데 얘를 한꺼번에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y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로 가라. 그래서 선행사 더 reason 뒤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다음은 뭐? reason why she called me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표현을 이게 뭐곧뭐 버전이 많다 그랬어요. 뭐 일단 tell me why she called me 얘 된다 했고요. 또뭐 됐냐? tell me the reason she called me. 그다음에 또뭐 얘를 뜯어 고치겠다니까 여기다 뭐라고 쓸것 같아요? 그렇죠. for which she called me 됐습니까? 그다음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음에 여기 한 번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안할 거야. 너무 많아서. 됐습니까? 그다음에 요 버전 되죠? 됐습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아따,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된 순간 이제 이것도 해줘.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거 목적격이라서 또 이것도 되고요. 똑같이 이것도 되고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한 버전들도 되고요. 뭐또 하지 뭐. 아휴. Tell me the reason she called me for. 이런 버전들이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형태를 배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 파생되어 나온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각 문장 해석해서 두 문장이야. Bob told me the way he finished the work in that way. 각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그렇지. 됐습니까? 밥이 나한테 그 방법을 말해줬고요. 그는 그 일을 저런 식으로 끝을 냈대요. 됐습니까? 그럼 합친 버전. 합친 버전. 지금 이게 관계사 파트니까 이 문장이 어떤 시가 돼서 들어가겠지.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 되기도 했으니까 얘가 없어질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어디로 들어가겠어? 여기 들어가겠지. 우리말에서는 앞으로 가지만 영어에선 얘 뒤로 갈 거야. 그래서 얘가 선행사가 될 거야. 얘좀 어떻게 좀 어울리게 좀 뜯어고쳐 봐. 얘를 지금 방금 이 부분 없앤 이유는 선행사가 반복돼서 없어지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없앴어. 됐습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없앨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좀손 봐줘야 되겠지. 뭐 영어에서는 손안 보는데 우리말에서 손좀 봐줘야 되겠어. 이렇게 되기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밥이 나한테 뭘 말해줬나? 그가 그 일을 마무리했던, 피니시드 했던 방법을 말해줬다니까. 이런 문장이 되니까. 그래서 완성된 답은 누가다? 밥이 톨드다. 누구한테? 미한테. 무엇을? The way를. The way는 the way인데 누가 뭐 했던? He가 finished the work를 하고 끝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는 안 된다. The way, how는 안 된다 그랬어. 이건 절대로. Bob told me the way he finished the work. 그래서 뭐요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얘 대신에 뭘쓴 버전? How를 쓴 버전 이런 거 가능하고요. Bob told me how he finished the work 이런 버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관계대명사도 쓰고 the way도 다 쓰고 싶어. 난 the way도 쓰고 싶고 관계사도 쓰고 싶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 In which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겠죠. Bob told me the way in which he finished the work. 이 버전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굳이 쓰겠어요?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Bob told me how he finished the work. 이걸 제일 많이 쓰겠죠. 제일 간단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달라. 그러면 승민아, 이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뜻이니? 이거 답을 분명히 풀어놨으니까 뭐라고 답을 썼을 거 아니야. 그 답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 잘하고 있어, 그래, 뭔가. 끝마치는 게 도대체 어딨어? 지민이 생각할 때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이런 뜻입니까? 또 지인이든 좀또 크게 안 들려. 그 이유는 지금 깨끗하다. 그가 안 했던 이유가 그래, 물론 클리어가 깨끗하지라는 뜻도 있겠지만, 무슨 뜻도 있겠어. 그 이유는 지금 확실하다. 그가 화를 내서 또 조금 얘는 손봐주면 되겠네. 그럼 그가 화냈던 애 우리말에서 적합한 위치는? 그렇죠. 그가 화를 냈던 이유가 이제는 분명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It is clear now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한마디야. It is clear now. 그거 이제 확실해. 누구라도 알수 있을 것 같아. 그럼 it 자리에다 이제 얘를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면 돼? 승빈. The reason why he was upset is clear now. 됐습니까? The reason why he was upset. 됐습니까? 그래서 이외에 다른 버전은 The reason he was upset is clear now라든지 Why he was upset is clear now 같은 것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에 2번 해석. 어떻게 이거 완성되면 어떤 뜻이야? 나에게 말해줘. 그렇죠. 그럼 얘 끊어 얘기 표시하면 나한테 말해달라. 어떤 무엇을 네가 시험을 통과했던 방법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완성된 문장을 영어로 하면 됐습니까? Please tell me the way.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방법을. way는 way인데, you가 뭐 했던, pass the test 했던 방법을. 됐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보기와 같이 문장을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I solved 했다. 내가 뭐 했는데? 해결했죠? 뭐를 해결했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내가 저런 식으로 in that way로 the difficult problem을 solve를 했다라고 했던 것을 that's the way 저게 바로 뭐다? 방법이다. 누가 뭐 했던 I solved the difficult problem 했던 이 말이죠. 그러면 lots of fish가 뭐 했다? died 했대요. where? river에서 왜?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그 강에서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란 말이야? 많은 물고기가 강에서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라는 문장을 밑에 버전으로 바꾸면 어떤 뜻으로 바꾸란 말이야? 저 fish died in the river because of this를 우리말 해서 어떻게 바꾸란 말입니까? 죽었던 네가 부른 것까지 여기 있었어. 근데 this is로 시작하잖아. 그래, 이것이 말이죠. 아따 힘들다.
이것이 뭔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 표시할 수 있는 부분. 그래야지 관계사 파트잖아. 어떤 많은 물고기가 그 강에서 죽었 다에 다쳐 떼버리고 죽었던 아이고야 죽었던 한 다음에 선행사 이유이다. 이걸 만들라는 얘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어떻게 되겠다? This is the reason why lots of fish died in the river. 됐습니까? This is the reason why lots of fish died in the river. 이렇게 하면 똑같은 뜻이 완성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got the old book through this way가 무슨 뜻이야? I got the old book through this way. 내가 이런 방식으로 오래된 책을 내가 오래된 책을 얻었던 방법. 위에 문장 해석하라고 그랬어. 위에 문장. 그게 그 뜻이야? 내가 얻었다. 내가 얻었다. 아이고. 이런 Through this way. through가 뭐 뜻이야, through. 그렇죠. 이런 방법을 통하여.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낡은 책을 얻게 됐어. 됐습니까? I got 했어. What? The old book을. Through this way. 이런 방법을 통해서.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어떤 뜻으로 바꾸란 말이야? This is로 시작하는 문장을 하면. 이건 그렇죠. 오래된 책을 얻었다에서 다짜 떼버리면 이거 어떤 시 만들면 얻었던 됐습니까? 그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난더 짧게 하고 싶어. 그러면 This is how I got the old book.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뭔가 through this way가 무슨 뜻이고 이런 방법을 통하여 라는 뜻이죠. 위에 문장을 끊을게 하면 I가 got 했는데 the old book을 그럼 through this way 이렇게 돼 있죠. 이게 through this way가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통째로 없어집니다. 됐습니까? This is how I got the old book. 이게 바로 방법이야. I got the old book 했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승빈이는 내 전담 번역가가 되기로 했어요. 됐습니까? 어떤 영어 문장 읽으면 네가 해석해줘야 돼. 딴 사람들은 편하겠다. 갑자기 내가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됐습니까? 너는 항상 내가 해석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갑자기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요. 큰일 났어. 그래서 다음 시험 준비, 마무리 시험, 2차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저기 뭐야, 접속사 한다 했어요. 그래서 2학기 2학년 잠 2학기란다 1학기 2학년 1학기 다시 한번 더뭘 해야 되는지 미리 보면요 1과는 관계대명사라 했었습니다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2과가 현재 완료였어요 2과가 현재 완료 People have built 이 계속적 용법입니다 People have buil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의 뜻이 for a long time의 뜻이 뭐고 그렇죠.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ow long? 그러면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 계속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설해왔다, 지어왔다. 뭐를? 나무로 된 집을.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게 현재 완료 2과의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People,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그녀가 told 해줬어. 누구한테? 미한테 뭐에 대해서 그녀의 동료 직장 동료
그리고 그 직장 동료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가지고 있었네요. 뭐를 갖고 있었대요? 특별한 재능을. 이 두 개 합치니까 그녀가 어떤 동료에 대한 얘기였다?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코워커들에 대해서 얘기해줬다. 됐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나온단 말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올 텐데? 동사가 나올 건데, 동사의 형태. 지금 이제 told 할 때 과거였죠. 얘기해줬던 거 과거고, 특별한 재능 갖고 있었던 거 과거니까 과거 시제 썼네요. 그 다음에 이제 1과에 이게 첫 번째 문법이, 그러니까 1과에 두 개, 한 과마다 두 개씩 문법이 나오는데 하나는 관계 대명사란 얘기고요. 두 번째 녀석이 이런 거야. While I was walking home, I saw a woman on a scooter. 무슨 뜻이야?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내가 뭐 했는데? 봤죠? 뭘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우 좋네. 이런 거 생략된 거 혹시 보입니까? I saw a woman who was on a scooter. 뭐 플러스 뭐는 뭐 할 수 있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생략된 겁니다. 스쿠터 타고 있었던 여자를 봤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Graphic novel은 만화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원래는 뭐 만화 소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여기 얘는 무슨 뜻이고? 내가 집에 도착한 다음에 내가 뭐 하기 시작했다? 쓰기 시작했대죠. 새로운 그래픽 노블을 쓰기 시작했다. 요거 두 개가 같은 문법이거든요. 이게 바로 무슨 문법이었더라? 접속사.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접속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 파트 이미 1학년 때도 했었죠. 그리고 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됐습니까? 그럼 거기에 때 그때 겹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새롭게 배운 것도 있을 거예요. 자, 뭐부터 우리가 쭉 보면서 아, 이때 우리가 뭐 배웠더라는 거 상기시키는 시간이면 제목만 보고 이때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뭘 배웠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명령문 and나 명령문 or를 배우겠다네. 명령문 and 명령문 or를 배우겠다고? 뭐 이런 것들 뭐 엄마가 학기 시작되면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Get up now and you will not be late for school.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라!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명령문 and라고 해요. 명령문 and. 그리고 명령문 and를 왜 따로 배우냐면 이 and의 뜻이 뭐 그리고라는 뜻 맞죠? 근데 명령문 and에서 물론 그리고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명령문 플러스 and에서는 and를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명령문 and라고 합니다. 명령문 and의 and는 우리말로 그러면이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대요. 왜냐하면 get up now 뭐해라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 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명령문 and라고 하고요. and의 뜻이 뭐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이 무슨 뭐, 그럼 풀면 뭐죠? 그렇게 한다면이 뭐죠? 저 풀면 만약 누가 네가 언제 뭐 한다면 지금 일어난다면 대신에 온 거죠.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난다면 지금 일어나 했잖아. Get up now and 그러면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난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명령문 플러스 an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문 플러스 or는 그럼 뭘까? or를 쓰고 이거 뭐 컨트롤 C 잠깐만 하자.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다가 or를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Get up now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그러면 or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가 제일 자연스럽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이죠. 됐습니다. or는 또는 이란 뜻인데 명령문 플러스 or 합니다. 명령문 플러스 or는 그러지 않으면이고요. 명령문 플러스 and는 그러면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 뜻이냐면은 이 문장 get up now and you will 요거 해놓고 다 쓸게요. get up now 지금 일어나라. 그러면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는 get up now 지금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자, 그러면 우리말로 이거하고 똑같은 말을 하나 더 써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만약 누가 네가 언제 지금 일어난다면 누구는 너는 학교에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하고도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난다면 If you get up now, you will not be late for school. 하고 똑같네. 됐습니까? Get up now and you will not be late for school은 If you get up now, you will not be late for school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건 지금 뭐 하냐? 명령문 플러스 and는 조건문으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걸곧 배우게 될 거예요. 만약 뭐뭐 지금 뭐뭐 해. 그러면 뭐 하게 될 거야? 뭐안 하게 될 거야? 이런 말은 만약 지금 뭐 한다면 너는 뭐 하게 될 거야? 뭐안 하게 될 거야? 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라. 자, 얘는 좀 쉬워하거든요. 이 문법은 이 문법은 학생들이 좀 쉬워해요. 맞습니까? 얘가 이 문장하고 get up now and you will not be late for school하고 if you get up now you will not be late for school은 비슷하다는 거 쉽게 합니다. 근데 얘는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지금 일어나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라는 말은 만약이란 말을 넣어서 똑같은 말 만들면 만약 누가 네가 언제? 지금. 그렇지. 일어나지 않는다면이죠. 그다음에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오, 경고를 미리 해줬던 여러분들 탁 미리 탁 눈치채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아네.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것이다 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만약 네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이란 표현은 If you don't 그쵸? If you don't get up now, you will be late for school. 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명령문 or는 만약 하지 않는다면이 돼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 안 그러면 넌 지각할 거야니까 만약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학교에 지각할 거야가 될 수밖에 없잖아. 됐습니까? 이게 명령문 end하고 or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미리 조금 말씀드렸어요. 많이 뭐 거의 다 얘기해 버렸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포커스 68에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뭐. 그래서 뭐 많이 했던 그거죠. 뭐를 겉만든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드는 겉만드는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쓰고 what에 대한 대답 만드는 거. 그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꾸 선생님이 왜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란 얘기를 왜 하느냐? 불완전한 문장을 겉만드는 것도 있잖아. 걘 누구였더라? 그렇죠. what이었죠. 됐습니까? 불완전한 문장을 겉만드는 what이었고요. 완전한 문장을 겉만드는 건 what that이었습니다. what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간의 접속사 one, two라고 있는데요. 아마 one에는 when하고 while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wo에서는 뭐 after하고 before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until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뭐 until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뭐 어쨌든 focus 69하고 70에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는 거. 언제 내가 7살이었을 때 언제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 봤어? 내가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던 동안.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너 언제 손 씻니? 뭐 언제 손 씻니? 저녁 먹기 전에. 됐습니까? 뭐 외출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네가 노래를 부를 때까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시간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서 이거 있죠? How long에 대한 대답 만드는 게 몇 개가 있었는데 How long에 대한 대답 만드는 건 3일 동안 For 3 days 그 다음에 내가 3살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Since I was 3 됐습니까? 이게 전부 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 만드는 거였어? 계속적 용법 만드는 거였죠. 그러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도 그러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되는 이 since 같은 것도 시간의 접속사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how long에 대한 대답도 when에 대한 대답의 일종이라고 좀 디테일하게 더 자세해졌지만 how long에 대한 대답도 여기에서 다룰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69하고 70에서 이제 선생님이 보르장머리를 자꾸 얘기할 거야. 이 문장에 보르장머리가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보르장머리 뭐 보르장머리 없이 왜 이랬어 뭐 이런 얘기 할 건데요. 뭐 미리 얘기하면 이 when에 대한 대답 속에 when에 대한 이것들이 얘들이 전부 다 이제 when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속에는 절대로 will을 사용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뭔 얘기하는 건지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친구가 이제 대구로 전학 간 친구가 구미로 구미로 이제 놀러 온대 방학을 맞이해서 됐습니까? 새학기 시작되기 전에 아 우리 한번 봐야지 해서 온대. 그래서 만나면 행복할 거 아니야 즐거울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친구가 8시에 도착할 것이다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나의 친구가 8시에란 말 넣으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강문장을 하면 나의 친구가 도착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My friend가 will arrive 하겠죠? 내 친구가 도착하는 거 언제 일이야? 미래 일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행복할 거야 We will be happy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친구가 도착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가지고 얘는 이제 뭐 소문자 바꾸고 뭐뭐 할 때는 when이니까 여기 이제 절 됐으니까 절 끝나고 나서 쉼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왜 틀렸느냐 여기에 my friend가 만약에 여자라 치자 그렇죠? 그러면 쉬겠죠 안만 길어봤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친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친구가 도착하는 일이 언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시제로 미래를 대신 표현한다? 현재 시제로 대신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보면 이거 틀렸다는 걸 여러분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 거예요? When will you be happy? 잖아 너희들 언제 행복해질 거니 했으니 친구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en will you be happy? 라고 했어 그럼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그럼 그 속에는 보리장머리 없이 뭘 쓰면 안 되고 Will 쓰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거 없애고 치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My friend가 she라면 안만 길어봤자 she라면 당연히 arrives 해줘야지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문법입니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렇게 시컨 가르쳐주면 뭐라 그러냐 선생님 이거 틀렸어 이러면서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이럽니다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언제라는 대답의 덩어리 속에라 그래서 그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해 이 부분이 시간의 부사절이고 시간의 부사절 속에서야 이 부분은 주절입니다 주절 메인이 되는 거야 얘는 건들지 마세요 됐습니까? 미래 일이라면 미래 시제로 표현해줘야 돼 이건 됐습니까? 이게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접속사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이 속에 보장머리 없이 will 같은 거나 be going to do 같은 걸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조건의 접속사예요. 조건의 접속사. 그리고 조건의 접속사는 어디서 만나본 적이 있냐면 여기 설명할 때 만나봤어. 됐습니까? 무슨 뜻?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라면 이겁니다. 만약 뭐뭐라면 이 부분을 보고 조건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조건의 접속사. 조건의 접속사는 뭐 뭐 이것도 뭐 비싼 거 합시다. 간단하게. 만약 내일 눈이 내린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일도 눈이 오늘은 바빠서 내가 9시까지 수업이 있어서 눈놀이 눈 저기 문장 초등학교나 저기 학교 가면은 눈 막 쌓여 있는데 특히 여기는 별로 안 쌓여 있는데 문장초는 눈 거기 눈 맛집인데. 그러니까 문장초 눈 내렸을 때 문장초 가서 놀아봤어? 막 얼마 재밌는데 사람도 별로 없어. 눈 막 쌓여 있어. 비디오 포대나 아니면 집에 있잖아. 왜 다레이 같은 거 있잖아. 들고 가. 눈썰매 없습니까? 눈썰매? 집에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 없어? 아, 아깝네. 가면 진짜 재밌는데. 그 비탈도 있잖아. 좀 적당해서. 잡았어? 짱 재밌어 저기. 여기는 별로 없는데 저기는 구석구석에 가면 탈만한 데 많아. 그러니까 이따가 딸내미들이 10시에 한번 가볼까? 고등학생인데 가려고 그럴까? 뭐라고? 아, 이제 안 오나? 그건 보고 싶어. 그래서 학생들이 예. 자, 요런 걸 보고 조건이라 합니다. 조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면 행복할 거다? 내가 무조건 행복할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만약 내일 눈이 내리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걸 보고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조건의 접속사. 그러면 이것도 뭐랑 뭐랑 합치는 거냐면 내일 눈이 내릴 것이다. 더하기 나는 할 것이다. 내일 눈이 내릴 것이다는 it will snow tomorrow 이렇게 하면 되겠고 I will be happy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만약 눈이 내린다면 Ctrl-C W 이렇게 하고 만약 뭐뭐 한다면이 뭐니까 if니까 if it will snow tomorrow I will be happy 이렇게 하면 또 틀린대요. 눈치챘어요? 됐습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 위를 빼고 이것도 똑같은 거 해야 돼. 똑같은 아까랑 아까 전에 시간의 부사절이라 했죠. 시간의 부사절에서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랬잖아. 조건의 부사절에서 똑같이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내일 눈이 내릴 것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분명히 이걸로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만약 내일 눈이 내린다면으로 바꿀 때는 절대로 will을 쓰면 안 되고 현재 시제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If it snows tomorrow.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냐면 이런 식으로 If it will snow tomorrow I'll be happy 해놓고 맞냐 틀렸냐 자꾸 물어보면 이건 틀렸다라는 걸 여러분은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will은 시비 걸지 마세요. 이건 주절이야 주절. 됐습니까? 요 부분을 보고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있는 조건의 부사절 속에는 will을 쓰면 안 됩니다. will을 써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현재 시제가 대신해 준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요게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의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후의 접속사는 대표적인 게 because죠 뭐. 그렇습니까? because가 있고요. 그래서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결과의 접속사. 결과의 접속사는 뭐 원인과 결과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건 so겠죠. so 됐습니까? so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양보의 접속사. 양보의 접속사는 여러분들 처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양보의 접속사.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문법 용어 중에 하나가 양보의 접속사인데요. 뭐 양보의 접속사는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더라도 또는 뭐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들을 보고 양보의 접속사라 그래요. 양보라는 말을 일본 놈들이 붙인 거 그대로 같았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양보의 접속사만 생각하면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는 것만 자꾸 생각날걸?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됐습니까? 뭐 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네. 비록 내가 다리가 아팠더라도 나는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했다.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양보의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 상관 접속사는 상관하지 마? 상관 접속사. 자, 그래서 챕터 미리 보기. 일단 접속사란 뭐냐? 접속사란 쉽게 얘기하면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주는 거. 근데 그 붙여주는 게 뭐일 수도 있고 단어와 단어일 수도 있다. A and B. I like 뭐, I like oranges and bananas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붙여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와 구라고 하고 있는데 구하고 절엔 공통점도 있고 구와 절의 차이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고 했죠. 공통점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대답.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얘들은 when, where, how, why, who,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보고 구라고도 부를 수 있고 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했어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단어도 when, where, how, why, who, what에 대한 대답일 수 있죠. 됐습니까? 근데 단어랑 구절의 차이점은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의 단어인 거고요. 구와 절은 뭐를 이루고 있는 거다? 어떤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라 했죠. 근데 차이점은 절은 뭐가 있는 경우?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경우였고요. 얘는 그러니까 뭐 in the room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In the room. In the room 이런 것처럼 뭐가 없는데 덩어리다. 주어 동사가 없는데 어떤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면 구라고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본 구에는 to 부정사구, 동명사구, 현재 분사구, ing의 덩어리, to do의 덩어리, 그 다음에 뭐 in the room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구였습니다. 구. 그 다음에 절은 누가 뭐 한다가 있는데 다자가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해요. 네가 피곤하다는 you are tired는 절이라고 안 불러요. 그건 문장이죠. 근데 because you are tired 하면 무슨 뜻이 됐고 네가 피곤하기 때문에가 됐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럴 때 이유의 부사 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유의 절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이죠. 다 써놨는데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어떤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면 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절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고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에는 등위 접속사니 종속 접속사니 상관 접속사니 이런 얘기 하는데요. 등위 접속사는 and나 or but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so도 그렇고 and, or, but, so 이런 것들이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등위는 계급이라고 생각할까요? 계급 아니면 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격. 계급이 같은 것끼리 또는 격이 같은 것끼리 클라스라고 하죠. 뭐 여기 뭐 천민 클라스 뭐 아니 귀족 클라스 이렇게 얘기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는 여기에 만약에 어떤 단어가 왔잖아? 예를 들어서 명사가 왔잖아? 그럼 그 뒤에도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줘야 된단 말이야. 명사 and 명사, 형용사 and 형용사. 그러니까 이 자리에 형용사면 여기도 형용사, 뭐 명사 or 명사 이런 식으로 묻는 사람 없잖아. Do you like, are you happy or chicken? 이렇게 묻는 사람 있습니까? Are you happy or tired?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 왔으니까 형용사 와야지. Are you happy or chicken?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너는 뭐 행복하니 아니면 치킨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이걸 보고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그게 등위 접속사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급이 같은 것끼리 와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는 뭐 그동안 얘기했던 이 겉 만드는 that 있죠? 겉 만드는 that이라든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because, 그 다음에 내가 9살이었을 때 when, 그 다음에 네가 산책하는 동안 while,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뭐 여기에 뭐 when 했으니까 while 나오고 after, before 이런 거 있죠. after, before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문장 속에 끊어읽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인 종속 접속사 들어가는 대표적인 거 뭐 that을 가지고 하면 I think that he is kind. 그러면 이제 내가 뭐 그 사람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끊어읽기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누가 뭐 한다? I got think 한다.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think?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보고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야. 이 부분을 보고 that he is kind 보고 종속절이라고 하고 이 that을 보고 종속 접속사라 그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을 보고 왜 종속절이라 그러냐? 전체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제외한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한 문장 속에 있는 일부분인데 주어 동사는 있어. he's kind처럼. 근데 이게 주어 동사는 있는데 문장은 아니고 이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after you visit Korea, 뭐 after you visit Korea, 네가 한국을 방문한 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after도 종속 접속사예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종속 접속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상관 접속사 뭐 이거 따로 할 필요 있나? 상관하지 마 뭐 이런. 자, 그래서 종속 접속사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네요. that에 대한 얘기 하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네요. tha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또 뭐 주어니 보어니 목적어니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나는 무엇을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 앞만 길어봤자 it을 뭐 한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I think it이죠. I think it. I think that we should try harder.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that이 앞만 길어봤자 뭐가 돼서 it이 돼서 it이 하는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중요해. It is important.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t is important. 근데 이 자리에다가 이제 얘를 지워버리고 좀 문장 같은 걸 집어넣어보자. 누가 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해볼까? 누가 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 네가 씻는 것은 중요하다. 네가 뭐 먹기 전에 뭐 손 씻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죠. 네가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 이 자리에 이제 네가 씻는다. 그렇죠. 일단 겉 만드는 대수겠죠. 네가 씻는다. You가 뭐 한다? What이 한다? 무엇을? Your hands를 언제? Before eating something 하면 되겠네요. Before eating that you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something is important. 네가 뭔가를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됐습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이 that이 지금 that절이 무슨 어를 만들 수도 있다? 주어를 만들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근데 이런 문장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고 배웠더라? 그렇죠. It is important that you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something.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두에게 했냐?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래? 가주어, 진주어. 생략할 수 없죠. 자, 겉 만드는 대수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더라? 무슨 어로 사용될 때? 목적어로 사용될 때였죠. 됐습니까?
뭐 어쨌든 지금 뭔 얘기하고 싶냐. 대절이 주어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이게 초간단보절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건 중요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문장을 놓고 싶으면 대시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동사가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란 걸 쓰고 그때의 대신 생략할 수 없다는 얘기한 거고요. 보호되는 거 해보자. 보호되는 거. 자, 그래서 뭐가 뭐 되는 걸 보고 보호라 했냐면 것이 것이다 될 때 명사 보호, 어떤 이 어떻다 될 때 형용사 보호라 했죠. 그러면 뭐 내 취미는 그것이다. 내 취미는 그거야. 하면은 my hobby is it. 뭐 묻는 건데 is it 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내 취미는 누가 뭐 하는 것이다 할까? 누가 뭐 하는 것이다를 넣어야 돼 지금 절할 거기 때문에. 내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다가 이제 my hobby is that I listen to music. 이렇게 하면 뭐 하는 보호를 하고 있는 완벽한 문장 대절이 왔네요. My hobby is that I listen to music. 근데 이런 형태보다는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이 본 거는 여기 어차피 my hobby라 했으니까 누가 listen to music 하겠어. 그럼 얘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얘를 쓰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저를 쓸 수 없다는 얘기고, 저를 쓸 수 없으니까 얘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럼 얘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동명사 구로 바꿔서 쓰는 거. My hobby is listening to music 이라든지, 또는 이게 된다면 listening to music이 된다면 뭐도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절 대신에 구로 표현하는 걸 많이 봤죠. 근데 어떻게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도 가능은 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내 취미는 내가 음악 듣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 생략할 수가 없다. 보호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하는 건 진짜 많이 봤어요. 됐습니까? 방금도 봤죠. 뭐 I think that I am handsome. 됐습니까? 친구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잘생겼다. 됐습니까? 완벽한 문장이죠. 이럴 때는 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다. 목적으로 사용됐다. 자, 지금은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렇죠?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 더 배울게요. 미리 조금 얘기하면 오케이. 난 그녀 아파트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누가 나는 무엇을 지라는 것 안만 길어봤자 이슬 그것을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는 인지 아닌지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래서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to the party. 이렇게 표현합니다. I don't know if she will come to the party. 그래서 if가 무슨 뜻이 있다? 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이 됩니다. 난 그거 모르겠어. 됐습니까? if가 인지 아닌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얘는 뭐랑 뭐랑 합쳐진 거냐 하면은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거네요. 됐습니까? 그냥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그녀가 파티에 올까? 됐습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요런 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가 올지 안 올지. 됐습니까? 요런 것도 곧 배우게 될 거고요. if가 인지 아닌지 뭐뭐 할지 안 할지 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 그러죠? 직접 의문문이잖아 이거는. 그쵸? 그녀가 파티에 올 거니? 직접 묻는 거잖아 이건. 근데 그녀가 파티에 올 것이니가 두 문장 합칠 때 뭐로 바뀌냐면 그녀가 파티에 올지 안 올지로 바뀌고 있죠.
얘는 무슨 의문문이었는데? 직접 의문문이었는데. 그럼 얘는 무슨 의문문일까? 간접 의문문이겠죠.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은 무슨절이다? 명사절입니다. 왜냐하면 명사절이란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나 그거 모르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think that we should try harder. 그래서 내가 언제 생각한다? 현재 생각한다. 우리가 언제, 현재 또는 미래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 언제란 말을 왜 붙이고 있느냐. 자, 종속 접속사든 어쨌든 접속사가 들어가면 누가 몇 번 등장해? 그렇죠. 주어와 동사가 두 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절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 동사가 있는 건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because 같은 거 붙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 쓴다든지. 그러니까 반드시 뭘 조심해야 된다? 시제가 맞아 들어가는지를 조심해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파트에서 조심해야 될 거 계속해서 뭐 두 번 나오는 이 주어 동사가 말이 되도록 되어 있는가 순서가. 됐습니까? 그 시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파트에서. 이 파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제를 조심해야 돼요. 주어 동사 두 번 나오니까 시제를 조심해야 되는 파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까? I knew that he is in the room. 내가 언제 알았는데? 과거에 알았는데 그가 언제 방에 있어? 그렇죠. 현재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과거에 알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잘못된 시제 일치라고 한다. 그리고 시제 일치라고 얘기하는데 시제 일치는 늘 얘기하지만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했어. 말이 되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시제 일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해놓고 막 되게 막 외울 게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물론 많긴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 부사란 뭐가 부사라고 맨날 얘기했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라 했죠. 그럼 여기는 첫 번째 여기에 있죠. 이거 when에 대한 대답들 모아놨죠. 됐습니까?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이런 녀석들. 이런 녀석들이 뭐의 부사절이란다?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When he arrived 이 부분을 보고 시간의 부사절.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의 부사절이란 말을 다른 말로 다른 버전으로 하면 이 대답 듣고 싶어. He gave me a call when he arrived.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he give you a call? When에 대한 대답의 동원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언제 전화해줬어? 그가 도착했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하고 그 다음에 where죠. 근데 where에 대한 대답은 부사절로 잘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where에 대한 대답은 부사절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이 how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도 뭐 잘 나오는 경우가 없고요. 근데 why에 대한 대답 남았네요. 그러면 why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기 있네요. because, since, as 이런 것들. 얘들이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because, since, as. 자, since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먼저 가르쳐준 since는 무슨 뜻?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란 뜻으로 먼저 가르쳐줬죠.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뭐뭐? 때문에 because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으로 현재 완료 시제할 때 한참 만나봤는데요. 그거 말고 because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일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since가 뭐뭐 때문에란 뜻으로 문장 속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뭐뭐 이후로란 뜻으로 문장 속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s에 대해서도 as가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무슨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할 때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도 있고 예, 제이 어머님.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좀 힘들어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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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예. 안 그래도 그래서 뭐 울고 온거 같아 가지고 예, 왜 울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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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요 부분이죠. I got angry because Senna was 그러니까 이 자리에 because 대신에 아 as에 대해서 참 돌렸구나. 그러니까 뭐뭐 할때 뭐뭐 하는 동안도 돼요. 그 말은 as 대신에 지금 뭘쓸수 있냐면은 as가 있는 자리에 because를 쓸수 있을 때도 있고 그다음 그렇지 when을 쓸수 있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while 대신도 as가 쓰인단 말이에요. as가 짧다 보니까 as한테 여러 가지 뜻을 많이 그렇죠. 막 있죠. 지인이 막 인상 막 찌푸려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as가 이 중에 뭔 뜻으로 쓰였는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짜증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as는 자신만의 뜻인데 뭐뭐 대로, 뭐뭐 한 대로 이런 거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do it as I said 이런 거할때 as가 뭐뭐 한 대로, 뭐뭐 한 것과 같이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한 거야. 내가 말했던 대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대로 해라. 뭐뭐 대로, 뭐뭐처럼. 뭐뭐와 똑같이 이란 뜻의 as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뭐처럼이라고 할까요? 뭐뭐처럼 여러분도 이해하기 쉽게 뭐뭐처럼 뭐뭐대로 뭐뭐와 똑같이 내가 말했던 것과 똑같이 그 일을 하세요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렇게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그 중에 지금 이제 because 대신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as가 이렇게 세 가지 뜻 중에 because와 겹치는 뜻이 있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I got angry as Senna was late again. 그래서 내가 화를 냈다. 이 대답 듣고 싶다. Why did you get angry죠? Why did you? 너왜 화를 냈니? Senna가 또 지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냈던 거 언제? 과거. Senna가 지각했던 거 언제? 과거. 그러니까 과거에 지각해서 과거에 화가 났는 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제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 자리에 since나 as를 쓸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so that 구문이네요. so that 구문 먼저 할까요? so that 구문. I'm so hungry. Okay, that I can eat anything. 자, 여러분 so that 구문 처음인가요? 전에 한적 있나요? 아, 대충 설명. 이렇게 교재에서 만나본 건 처음이죠.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소댓 구문은 이걸 배우기 전에 소댓 구문 배우기 전에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무엇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는 표현 똑같은 게 뭐가 사실은 가능하냐면은 I'm so angry, I'm so hungry that I can eat anything은 일단 소댓 구문을 배우기 전 학생들이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Because I am so hungry. I can eat anything. Humbly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보여 또.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I can eat anything. 나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됐습니까? 요거하고 또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도 가능하냐 하냐면은 근데 앞에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죠? 좀 어색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I'm very hungry, so I can eat anything. 이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있던 원래 쏘였는데 선생님이 very로 고치는 거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so가 무슨 뜻도 있고 매우란 뜻도 있고 그래서란 뜻도 있어. 그럼 I'm so hungry, so I can eat anything. 원래 이렇게 할수 있겠어, 없겠어? 있는데 안 한대. 어색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가 매우란 뜻으로 사용됐으면 여기에 그래서란 뜻으로 so를 안 쓰고 뭘 쓴다? that을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시 무슨 뜻이다? 그래서란 뜻의 대시예요. 그러니까 I'm so hungry가 무슨 얘기한 거냐? 내가 매우 배가 고프다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뭐든지 다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 예정이냐? So that 구문이라고 합니다. So that 구문.
so so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여기 그래서란 뜻으로 so를 쓰고 싶은데 그래? 그럼 꼭 얘를 뭐로 고쳐줘라? very로 고쳐줘라. I'm very hungry. 난 매우 배가 고파. 그래서 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지금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한 거냐? 이 문장하고 나는 얘를 그 매우란 뜻으로 so를 꼭 쓰고 싶은데 알았어. 그러면 여기 so so는 이상하니까 so that 똑같은 문장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학생들이 틀린 문장인데 틀리지 않았다고 착각 많이 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문장 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이건 절대로 맞은 문장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왜 틀리지 않고 많다라고 생각하냐면 해석이 무척 잘 됩니다. 내가 매우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해석이 매끈하게 잘 되죠.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붙이는데 얘하고 얘하고 붙일 건데 접속제는 몇 군데 발라줘야 돼? 그 얘기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접속사입니다. 이런 애들이. 됐습니까? 그 접속사가 지금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접속사를 한 개만 써야죠. 예를 들면 because만 쓰든지 아니면 반대로 so만 쓰든지. 됐습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여기 난 얘를 놔두고 싶은데. 알았어. 그러면 so that 구분해. so that 구분. 됐습니까? 아니면 뭐 나는 그래서란 so를 쓰고 싶은데. 알았어. 그러면 very 해. very.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장들이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이 so that 구문이 조심해야 되는 게 조심해야 된다 그럴까? 이게 다른 문법하고 연결점이 많아요. so that 구문이. 됐습니까? 다른 문법과 연결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알아둬야 됩니다. 어쨌든 so that 앞에가 원인이고요. that 앞부분이 원인이고 that 뒷부분이 뭐다? 결과니까 그래서 that의 뜻은 그래서이다. 뭐 이상하게 쓴 것 같네. 됐습니까? 그래서 that, so that 구문에 that은 무슨 뜻이다? 그래서 I'm so hungry 하다. That I can eat anything. 그래서 뭐든지 다 먹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건 갈까요? 조건. 조건은 if만 아까 얘기했는데 unless도 있습니다. 자, if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봤듯이 지금 여기에서 if의 뜻은 뭐뭐라면 뭐 만약이란 말을 넣을 수도 있고요. 만약 또는 그냥 뭐뭐라면 만약 뭐뭐라면 또는 뭐뭐라면 만약 내일 눈이 내린다면 내일 눈이 내린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unless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아니라면입니다.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오케이. 그래서 unless는 내 안에 뭐 있다가 됩니까? not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if it rains 뭐 tomorrow 이렇게 하면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이죠 이거. 그쵸? 근데 여기에 이게 아니고 unless it rains tomorrow 하면 무슨 뜻이 된다? 내일 비가 않는다면 이란 뜻으로 unless it rains tomorrow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if it doesn't rain tomorrow 하고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unless는 if not이란 말이에요. unless는 if not. unless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if it doesn'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unless는 if not이다. 근데 아까 전에 if가 무슨 뜻이 있다는 얘기도 한 적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인지 인지 아닌지 이런 뜻으로 쓰였는지 어느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는 여러분들 문장을 많이 만나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예문은 if you are tired you can go back home. 만약 네가 피곤하다면 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걸 보고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조건은 얘기했지만 if you will be tired 이런 표현 가능하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꼭 표현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양보. 양보는 양보라고 돼 있고 뜻은 뭐뭐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뭐뭐이긴 하지만 이런 뜻을 보고 양보라고 합니다. 내가 다리 아프긴 했지만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though나 뭐라고요?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though는 여러분들 분명히 스펠링 헷갈리는 애들이 쭉 있죠. 이건 뭐였더라? through죠, through.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통과하여. 통하여, through.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thought, think의 과거죠. 또는 생각이란 명사고요. 또. 됐습니까? 그래서 though, 스펠링. 안 헷갈리게 하세요. though. though 또는 여기다 al을 붙인 although 또는 뭐 even though 이런 것들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다른 것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though Aiden is young, he's thoughtful. 비록 Aiden이 어떻긴 하지만 그렇죠. He's thoughtful. 그건 어떻다? 사려깊다. 자, 이 표현은 이거랑 똑같은 거 여러분도 이미 배웠어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 Aiden is young but he is thoughtful 하고 똑같네요. 맞죠? but이 들어간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Aiden is young but he is thoughtful. Aiden은 어립니다. 그러나 그는 사려깊습니다. 이거하고 though Aiden is young he is thoughtful 하고 똑같은 문장이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 I got angry because Senna was late again 하고 똑같은 문장은 Senna was late again 쉼표 So I got angry 하고 갔잖아요. 됐습니까? So 앞에 뭐가 오고 원인하고 So 뒤에 뭐가 온다? 결과 Because는 뭘 끌고 다닌다? 원인을 끌고 다니죠. 그래서 Senna was late again so I got angry 하고 I got angry because Senna was late again 하고 똑같은 뜻이죠. because 하고 so를 다 쓸 수는 없다 했습니다. 마찬가지 though 하고 but 하고 다 같이 쓸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요 녀석도 이제 시간에 저 시간에 부사들을 만드는 접속사 제일 많아요. when의 뜻이 언제 말고 뭐뭐 할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when의 뜻이 어떤 문장 속에 when의 뜻은 몇 개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배운 관계 부사 when일 수도 있겠죠. 이 세 가지 when 중에 뭐겠냐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의 when도 배웠죠. 됐습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배우겠다? 뭐뭐 할 때 라는 뜻으로 쓰인 when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 이란 뜻일 때죠. 뭐뭐 하는 동안 while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while을 쓸 때는 어쨌든 지금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두 번 온다 그랬잖아. 그쵸? 그럼 while을 쓰는 표현은 반드시 하나는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되냐면 이런 느낌이라 해야 돼. 하나는 이런 느낌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런 느낌이라 해야지 while이란 접속사를 쓴다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그가 자고 있는 동안 나는 설거지를 했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요런 느낌 무슨 시제로 표현한다? while을 쓸 때는 하나는 한 동작은 무슨 시제라 해야 된다? 진행형 시제라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while를 쓸 때는 한 동작은 진행형 시제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while I was walking home 내가 봤다 I가 뭐 했다 so 했다 무엇을 a woman을 woman은 woman인데 on a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를 봤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 요거 무슨 시제예요? 진행형이잖아.
요 느낌이란 말이야, 요 느낌.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내가 봤다, saw. 이건 단순 시제니까 cook 하는 느낌. while 썼을 때 하나는 요런 느낌이라야 되고 하나는 요런 느낌이라야 된다. while I was walking home,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I saw a woman on a scooter.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를 봤다. while 쓸 때 하나는 요런 느낌, 하나는 쿡 하는 느낌. 걸어가는 동안. 와일은 요런 식의 느낌일 때 쓴다.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됐습니까? 동시 동작을 표현합니다. 뭐 하는 동안 뭐 했다. 걷는 동작과 부는 동작을 동시에 했다는 얘기죠. 좀 더 지속적이고 길게 했던 행동은 걷는 거고요. 그보다 짧게 한 행동은 본 거죠. 길게 걷다가 짧게 어떤 순간 딱 봤다 이런 느낌으로 전달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as 또 나왔네요. 아까 전에 as가 because랑 같은 뜻일 수 있다 했죠. 지금은 when이나 why와 같은 뜻이 될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뭐뭐 할 때도 되고 뭐뭐 하는 동안 as가 있단 말입니다. time의 as랍니다. 시간의 as. 그 다음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죠. after 뭐뭐 한 다음에죠. until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누가 뭐뭐 할 때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since는 누가 뭐뭐 한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3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since I was 3 이렇게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근데 since가 뭐랑 같은 뜻일 때도 있다? because랑 같은 뜻일 수도 있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since가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여기에 시간에서 사용된 since의 뜻은 뭐뭐 이후로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뭐였어? 이유. 그렇죠. 여기에 since는 because하고 같은 뜻,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다. since가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는데, 뭐뭐 이후로 라는 뜻일 때는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현재 시제가, 현재 시제가 뭐를 대신한다?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어디 보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아라. 주어가 3인칭 단수면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동사를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 그가 내일 온다, 그러니까 그가 내일 올 것이라는 he will come이야. 그렇죠? 근데 만약 그가 내일 올 거라면 이런 거 할 때는 if he comes tomorrow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will come tomorrow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결과에 so도 있고 so that도 있다는 얘기예요. so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I am very hungry so I am very hungry so I can eat anything 할 때 그때 so의 뜻은 접속사 so고요. 여기에 so는 부사의 so입니다. 접속사가 아니죠. very의 뜻을 가진 부사죠. 여기에 so는 그때 so that 구문에 that이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서 그래서 라는 뜻의 that이다. so하고 똑같은 뜻의 that이 있다. so so를 쓰면 이상하니까 so that 구문을 썼다. 자,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상관접속사. 자, 상관접속사 하면 어떻게 할까? 일단 요거부터 할까? 뭐 설명은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얘들 요렇게 연결 지어서. 자,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자, 얘들을 왜 묶어서 하냐? 전부 뭐에 대한 얘기한다? 뭔가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쓴다 했었어요. 그래서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죠. 그 다음에 either A or B는 둘 중 하나죠. neither A nor B는 둘 다 아니란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 몇 분? 두 분. 그래서 나의 부모님이 둘 다 구미 출신이다. 이럴 때 쓰는 게 이 셋 중에 뭐겠어요? 그렇죠. both A and B. 자, both A and B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both를 쓰는 또 다른 방법은 both of 복수명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both A and B 또는 both of 복수명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both mom and dad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oth of my parents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both of my parents 오케이. 그래서 my both of my parents 뒤에 둘 중에 뭐가 맞겠냐 했는데요. 당연히 뭐가 맞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both of my parents면 둘 다 구미 출신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랑 어울리는 건 they are from 구미란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 한 거 보니까 다음 한글은 뭐라고 치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이 녀석 설명할 거니까 나의 이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뭐 어떤 구조를 사용한다? Either A or B를 쓴단 말이죠. Either A or B. Either A or B 하거나 또는 Either of 복수명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Either A or B. A와 B 둘 중 하나 또는 Either of 복수명사 뭐뭐 둘 중 하나 이 말이죠. 뭐뭐 둘 중 하나 두 명이니까 뭐뭐 둘 중 하나니까 복수명사 와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부모님들 두 분 중 한 분은 구미 출신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뭐 여기에 있는 거대로 하면 neither mom or dad 한 다음에 is냐 are냐 한 다음에 from 구미 할 건데 둘 중에 뭐가 맞겠어요? is from 구미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he or she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he and she가 아니고 he or she죠. 또는 뭐 either of my parent야 parents야 to 하고 he 또는 she 취급한다. 됐습니까? 요 부분을 조심해 줘야 되겠다. either of my parents parents만 보고 오 parents인데 parents rg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둘 중 한 명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he or she is from 구미 해줘야 된다. 그럼 다음 문장은 뭐 하겠어요? 여기죠. 그렇죠? 부모님 둘 다 구미 출신 아니다. 이런 얘기 할 때는 이제 뭘 사용한다? neither A nor B 또는 neither of 복수명사. 이거 A nor B. A와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A, B 둘 다 아니에요. 복수명 뭐뭐 들 둘 다 아니에요. neither of 복수명사. 그러면 나의 부모님 두 분 다 구미 출신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Neither mom nor 뭐 Neither mom nor dad 해도 되겠지만 요 대신에 Neither of my parents 하면 된단 말이죠. Neither of my parents 그래서 is겠다 are겠다 오케이. 그래서 Neither of my parents 다음 뭐? is from 구미 해야 되겠죠. 둘 다 아니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1보다도 적은 숫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neither 내 안에 뭐 있다? 나지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죠. 둘 다 구미 출신이다. neither of my parents is from 구미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둘 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neither of neither A nor B neither A nor B 단수 취급 neither of 복수명사도 단수 취급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 안에 not이 있기 때문에 해석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상관접속사에서 both A and B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보면 복수 취급하는 거 그러니까 M, R, is 중에서 R가 올 수 있는 건 both A and B both of 복수명사입니다. 얘는 R's죠. 나머지 애들은 is랑 사용해야 됩니다. either A or B either of 복수명사 is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both나 either나 neither 같은 경우에는 뭔가 둘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자, 이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아이가 무슨 시제 못 봤냐면 과거 시제 못 봤어. I didn't see. 양말 두 짝 다 못 봤대. 그렇죠? 그렇죠? I didn't see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 안에 not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I saw 내가 봤는데 두 짝 다 못 봤다고 싶으면 neither of your socks 하면 둘 다 못 봤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양말 항상 몇 개예요? 두 개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등산 같은 거 하는데 위험하니까 뭐 이런 경고문. 오케이. 그래서 뭐해라? 홀드하랍니다. 무엇을? 더 로프를. 한 손으로 하면 위험하니까 양손 다 하래. 그래서 with both of your hands 이렇게 할 때 양손 다 둘 다 사용해서 할 때 이럴 때 both를 쓴단 말이야. 근데 뭐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상관없으니까 한 손으로 잡으셔도 된다 할 때는 얘가 뭐로 바뀔 거고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바뀌겠다? with 어쨌든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상관없으니까 한 손으로 잡으라는 뜻으로 either of your hands 됐습니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상관없으니까 with either of your hands 한 손으로는 잡으세요. 최소한 한 손으로는 잡아라. 됐습니까? 이런 것이 both, either, neither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not A but B 할까요? not A but B not A but B는 A 말고 B 말이잖아. 그쵸? 그러면 오케이, 뭐가 맞을까? 당연히 뭐가 맞겠다? 이즈가 맞겠죠.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 말고 그녀가 친절하단 말이죠. 나 말고 나는 안 친절해. 그녀가 친절하지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은 내가 친절한 얘기가 아니고 그녀가 친절하니까 얘가 지금 주어로 사용됐을 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주어로 사용됐을 때 누구한테 맞춰준다? B한테 맞춰준다. 쉽죠? 당연하겠죠? A 말고 B가 라고 해둔 거니까 당연히 B한테 맞춰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오네요. Not only A but also B 앞으로 Not only A but also B는 반드시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읽어야 돼. 됐습니까? 꼭 그래야 돼.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해야 돼.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그리고 같은 표현이 뭐다? 얘 어떻게 읽어야 돼?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읽었으면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B as well as A 라고 읽어야 돼. B 말이야 B. A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뭐. 쉬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She as well as I 이렇게 읽어야지 그치? 됐습니까? She as well as I 이게 그럼 결체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녀도 의사고 나도 의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누가 의사라는 걸 더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의사다 라고 해석해야 돼 이건. 나뿐만 아니라 나 의사인 거 알잖아. 근데 그 여자도 의사야 라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뭐가 맞을까? 당연히 이게 맞단 말이야. She as well as I is a doctor.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나 의사인 건 너도 알잖아. 근데 그녀도 의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누가 의사라는 걸 강조해서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얘한테 맞춰줘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B 이게 주어로 사용된 경우에 뒤에 동사는 누구에게 맞춘다? B의 동사를 맞춰준다. B한테 맞춰준단 말이야. 얘한테.
됐습니까? 얘는 쉬워, 이 형태는. 그러니까 지금 she as well as I is a doctor는 지금 같은 표현이 뭐다? Not only I but also she is a doctor 하고 갔단 말이야. 여기 also는 생략할 수도 있고요. Not only but I not only 참 not only I but she is a doctor 이렇게 해도 된다. 됐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의사야.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오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기도 I 다음에 오 I is라니 말도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She가 doctor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사인 건 너도 알잖아. 놀랍지 않잖아. 근데 그녀도 의사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she as well as I is a doctor 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세게 읽어야 돼. Not only A but also B 했죠. Not only A but also B 했습니다. 그쵸?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She as well as I is a doctor. Not only I but also 어디 갔어? 하여튼 이런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조심하자. 뭐 앞에서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파트 잘 복습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또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할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들 하셨습니다. Thank you.